여기는 섬진강 하동상 섬진강입니다. 여기 강물이 좀 많네. 그래도 여기가 벚꽃길이 한 몇 킬로 몇십 킬로 이어진 것 같은데 아주 멋져 보이고요. 여기는 피약골입니다. 피약골 저기로 쭉 가면 쌍계사 나오고 피약골 경관쉼터입니다. 이렇게 있고 저쪽에 다리 있고 여기 벚꽃길이 쭉 다 벚꽃길인데 벚꽃길이 한 10km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 여기 쭉 껴가지고 쭉 저쪽까지 아. 지리산 농부마을 저기 과일천군가 섬진강이 유입되고 있습니다. 섬진강 여기로 쭉 가면 여기로 이렇게 쭉 가면 저기 다슬기꽃 하는 데 엄청 많습니다. 가장 아름다운 산계산 벚꽃길입니다. 산계산 벚꽃길 식당 많네. 갈비탕도 있고 돼지고기 있고 족발도 있고 양쪽으로 멋지네. 멋져. 와. 야, 야 벚꽃이 끝내주네. 여기는 와 하, 쌍계사 가는 길 벚꽃이 엄청 잘 폈다. 그 쌍계사 벚꽃이 유명하다. 쌍계사 벚꽃 좌회전하세요. 어디가 그 가는 거 하동캐나 좌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알겠다. 우와, 야, 이 길 끝내주네. 아, 쌍계사 벚꽃길. 아, 멋지네, 그죠? 쌍계사 까올 같은 데로까. 그런 과속 경직하게 있습니다. 천천히. 저리 뭐 내릴 필요는 없고. 이리가 남해고속으로 가보면 된다. 길은 하동 해놨으니까. 그래 하동 해가지고 남의 고속으로 가보면 된다. 하동 해가 그래 그 제일로 그 화계 중앙선으로 나가면 된다. 화계 중 고길로 올라가가지고. 중앙선 경 좌회전하세요. 단성 전에 우리 그거 감사로 갔잖아. 꽃감. 야 벚꽃 구경 다 했다. 약 2km 우회전하세요. 저 우회전 하세요. 뭐 쌍계사 벚꽃 구경 뭐 이러면 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. 아, 저 내가 우회전 나가면 돼. 벚꽃 너무 많길 많다. 벚꽃 진짜 오래되었다. 꽃나무라서 꽃도 많다. 아주 고목이라서 향기도 맞고 이 관광이에요. 동네 양쪽으로 다 벚꽃이다.
대전 길로 보고. 산채 비빔밥 파는 데서 발모제 판다. 발모제 어성초하고 자소엽 뭐야 섞어 녹차 이런 거 섞어가지고 머리털 난이 아파합니다. 비빔 산채 비빔밥과 떡갈비 반찬입니다.